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요즘 면허 시험장이 시끌시끌합니다. 어려워지기 전에 면허를 따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문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. 조미애 기자가 전합니다. 미루고 미뤘던 운전면허 시험을 올해는 꼭 따기로 결심한 주부 함정희 씨. 운전면허 시험이 5년 만에 다시 어려워진다는 소식에 딸과 함께 부랴부랴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. 원래는요 하반기 때 천천히 따려고 그랬는데요. 좀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했어요.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이나 예비 대학생들의 발길도 늘었습니다. 미리 따놓고 대학교 들어가서 편안하게 활동하고 공부하려고요. 전화도 북새통입니다. 언제부터 강의를 들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들입니다. 어제부터 이제 상담 문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상담도 한 30%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. 강화된 운전면허 시험이 시행되기 전까지 운전학원에 사람이 몰리면서 불법 교습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대비하기 위한 수업 시간이 늘면서 학원 수강료 인상은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. MBC 뉴스 조미입니다.